자, 계속해서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 시설부지 매수청구 요 주제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져 거의 뭐 최소 3년에 두 번꼴로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매수청구 제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계 시설 결정 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건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굳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개발 행위 허가의 금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지자체가 도로 만들 때 결정을 하고 나서 뭐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 도로 만들기로 결정해 놓고 묶어만 두고 아예 도로를 못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사연들이 좀 긴데 이게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입법촉구 결정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묶어만 두지 아무것도 사업 진행이 안 됐을 때 전혀 보상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자, 이런 도시군계 시설 결정 고시가 있고 10년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매수 청구를 인정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저 법조항이 바로 매수 청구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이 매수청구만 사실은 어떤 법적인 좀 가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소위 이제 헌법적 가치가 있는 사안. 출제위원들이 유일하게 국토개혁법 현행 국토개혁법 중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바로 매수청구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주 아는 거니까 자주 출제할 수밖에 없죠. 자, 정리하면 됐습니다. 자, 간단히 미리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있고, 자,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지목이 돼.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소위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런 식이죠. 뭐,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뭐, 이건 그렇다 치고, 바로 지목 대라고 하는 거. 지목대 하면 원래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토지 종류, 지목을 28개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이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지목대예요. 그래서 원래 지목대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도시군계획시설 구조로 묶임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어요.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한편 매수 청구 있으면요. 자,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수가 매수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하나가 매수 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매수 거부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2년 내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 한편 매수 거부 결정을 했다 또는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안 해줬다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원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등의 금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일정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뼈대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 청구 요건이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두 번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리고 세 번째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할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있는 것들을 봐야 되죠 옛날에 이렇게 쉽게 내다가 이제 괄호 열고 첫 번째 괄호가 실시객 인가 있는 경우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볼까요 실시객 인가가 있다는 얘기는 착공을 곧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대라는 요건을 충족해도 실시객 인가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장기간 방치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곧 착공할 건데 굳이 매수 청구 인정될 이유가 없죠. 나중에 수용하면 되는 문제지.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괄호가 건축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 토지와 건물이지만 건물까지 같이 묶어서 매수 청구를 할수 있고요. 마지막 장점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된 것인데 바로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등입니다. 거기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시대에서 예해서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행자가 정해진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다라고 해서 27회 때 요걸 갖고 이제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시행자도 만약에 자 경우수가 있잖아요. 자 10년 경과 3년 시행 지목돼인데 이미 시행자는 정해진 상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다고요?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매수 여부 결정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지금 이제 매수 기간해서 뭐 이런 숫자들도 답이 돼요. 워낙 여기는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숫자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얼마? 2년 이내에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버릴 게 이제 매수 가격이에요. 이 매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공익 특정한 가격이다 이런 게 아니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용 감정가 이런 의미인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요 지문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대금 지급 방법 원칙은 현금입니다. 자, 해서 현금 중요치 않아 바로 예외에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이런 논리고 저죠. 지금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목이 됩니다. 자, 등등등 해서 매수 청구하기로 해서 매수 청구가 이루어지고 매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매수 청구의 문제까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안 돼서 매수 청구의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전히 돈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칙은 현금인데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각서 써주는 거죠. 자, 그건 그다 치고 두 번째가 논의 포인트인데 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시험에 뜨는 건 비업무용 토지만 나오고 있어요. 예시문으로. 자, 비업무용 토지로서 금액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그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 싫다고 해도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했는데 한 1억짜리 물건이야. 그러면 3천까지 그 사람이 현금 달라고 하면은 3천만 원까지는 현금을 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싫다고 해도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런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 최장 10년으로 보고 자산상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더끌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외에 개발 행위 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매수 거부 결정을 했거나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 내 현금이든 채권이든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때 원래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그 범주가 출제 포인트 3층 이하의 단독 주택 근데 협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나와요. 왜?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상 협의지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해. 우리가 앞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 공부하실 때 단독주 주거무 시설군에 단독주택이란 용도군이 있었고 그 안에 또 협의에 단독주택이 있었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건축업 시행령 별표 제1호, 제3호 뭐 감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낼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맨날 내는 게다 세대주택 3층 이하의 다세대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주는 거죠. 또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즉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옳게는 낼수 없고 항상 틀리게 되는 지문의 형태가 될 테고 그다음에 3층 이하의 1종 근생시설 그리고 3층 이하의 2종 근생시설 이건 안 나와요. 왜냐면 괄호 열고 뭐 안마시설서 뭐뭐뭐 제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왜 그런 거니? 역시 여기도 괄호 열고 원래 법조문은 건축업 시행령 별표
1, 제, 뭐, 4호, 뭐, 과목, 나목,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뭐뭐, 과목, 다목, 나목은 제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그게 과목이 뭐고, 이런 거 찾지 않아, 귀찮아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4층의 일종 근생, 이런 식으로 층수 갖고 장난을 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작물까지 해서, 요렇게, 이런 범주까지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문 가지고 분석해 봐야 돼요. 이건 중요하니까. 29페이지부터 지문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지문. 자, 세 번째 박스죠. 도시공객시설 결정인 고시일로부터 10년 내 사업이,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에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매수청구권 인정된다 해서, 자, 바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실시 계획 인가가 있다.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실시 계획 인가했으면 어떻다?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해당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서 뭐 약간 요즘에 잘안 내는 문제 패턴인데 일단은 지목이 대였을 때만 어떻다?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 오른편. 세 번째, 자, 건축물 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끝머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린 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였을 때만 얻었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질문이요. 해당 도시공객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수 있다. 오른편. 뭐싹 중요한 질문 아니고요. 5번 질문. 도시공객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건축물도 얻었다. 바로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박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틀렸죠? 자,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알려야 되고요.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얼마?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집은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3년 내 매수, 틀렸죠? 2년 내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이게 아니란 얘기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추정하는데, 이거는 틀리고 맞고를 하는 버려두시라고, 비우시라고. 세 번째 박스 가볼게요. 세 번째 박스.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는 없다. 없다. 틀렸다. 원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고요. 자,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3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갈 것이고, 2번 질문,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많이 출제가 됐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 전부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 뭐 뒤쪽도 틀렸죠. 할수 있다는데 해야 된다고. 전부 안 되죠. 3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4번 질문.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 틀렸죠? 3천을 초과했을 때에서 뭐 금액까지 가지고 쟁점을 삼고 있네요. 자, 5번 질문. 도시군계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10년 이상, 20년 이내. 틀렸죠? 10년 이내라고 해서 이런 것들 다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제 칼라 이도인쇄를 전제하고 작업을 했었는데 1도로 나와서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31페이지 마저 질문 두개 가볼까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으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허가를 받아서 4층의 다세대를 건축할 수 있다. 다세대는 뭐가 되죠? 공동주택의 일종이죠. 틀렸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의 일종 근생시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의 일종 근생, 그리고 공작물도 설치가. 그래서 이런 답은요, 그첫 번째 항목을 답을 뽑았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칼라가 됐으면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닌지 표시를 할수 있는데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32페이지, 그 중간 얘기는 보지 마세요. 31페이지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법 개정 때문에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근데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영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뒤에 이제 최근 5년간 문제할 때 한번 관련한 쟁점을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살펴보겠고, 넘어가서 실효라고 하는 주제 살펴볼게요. 자, 실효라고 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해서 앞에서 우리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포인트는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 옆에 바로 지문 보시게 되면은 다음 날에 빠져 있어서 틀리게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길어서 잘 내지 않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소위 기반시설에 관련된 쟁점들 보시고 바로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틀부터 가셔야 돼. 지구단위계획. 자, 바로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봤었고요. 종국적으로 뭘 하자는 것이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지향, 그리고 간접적 높이지향, 그리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앞에 쭉 공부하실 때 겁나 빠른 용도지요. 겁나 빠른 용도지고 겁나 빠른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그런다.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결정 관련해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시장소 위반은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런 항목들도 예외, 결정 파트에서 예외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소화가 되고 용도 지구가 소화가 되고 기반시설, 용도 구역은 사실 관련이 없죠. 도시 위각지역이니까. 해서 이것들을 응용하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대뜸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두번 하게 돼 있어요. 두 번. 두번 하게 되는데 그래도 다른 관리계획보다 훨씬 더 빠르다. 말도 못하게 빠른 것이 바로 지구 단위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지구 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마지막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구 단위계획은 결국 뭘 하자는 것이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지 높이 잔등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다 수립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구 단위계획은 소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일부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이건 뭐 다시 한 문제 답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제 실효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실효 두개 앞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공부하신 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뭐 이런 것들 존재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실효.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미 수립돼 있어요. 자, 이 문장은 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왠구가 아니에요. 문장이 억수로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냈어요. 15-1인가 15회 때 한번 나오고 그로 한번더 출제가 되지 않는데 전체 그림상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앞에서 설명드릴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도 모두 관리 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내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고시 결정 고시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개념이 이런 식이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 뭘 수립해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라. 그러면
그 밑에 용도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지. 근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행위자를 먼저 적용한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자체가 나가리, 소위 실효의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5년짜리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민이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 결정의 고실로부터 5년 내이법 또는 다른 법률이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효력을 잃는다 나와 있죠. 지금 제가 3년하고 5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건데, 이거는 자 그냥 숫자만 물어보는 문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7회 때 도시군 기본계획 파트에서 숫자 두개 물어서 기역니은 알만한 것을 쳐넣으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게, 제가 굳이 여기서 낸다라면은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몇 년? 3년. 그리고 자, 공사는 몇년 내?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뭐가 있었냐면은 주민은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또 하나가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은 엄청 빠른 용도적, 엄청 빠른 용도적, 엄청 빠른 기반 시설이라고 그랬다고요. 해서 어떤 지역에 도로 설치하기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몇년 내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된다? 5년 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5년 동안 삽질 안 하게 되면 나가리 시키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 문제는 어차피 너무 길어서 출제될 가능성 대단히 낮고요. 다만 27회 때 이런 식의 숫자 두 개를 묶어서 출제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기역,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몇 년? 3년. 그다음에 공사 착수는 몇년 내? 5년 내. 요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33페이지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엄청 질문들 많아요. 그 얘기는 얘가 답이라는 얘기야, 답이라는 얘기야. 해서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소위 의무적 지정 대상적과 재량적 지정 대상적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의무적 지정 대상적,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색깔 입혀놨어요. 해서 박스를 보니까 정비 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그다음에 택지 개발 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뉘앙스는 그런 거야. 정비 구역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고요. 사업 끝나고 10년쯤 경과가 되게 되면 슬럼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거, 토지 효율 적용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국가에서 판단해서 이때 어떻게라 지정해야 된다. 똑같은 구조로 신도시 만들고 나서 10년쯤 경과되면 어떻게라 반드시 지정을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편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 그리고 면적 30만 이상. 자,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은 엄청나게 규제가 센 토지 중에 하나였다라고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30만 이상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난개발 우려됩니다. 자, 그리고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나와 있죠. 공원 언제 공부하셨어요? 바로 앞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바로 기반시설의 일종입니다. 공원 용지로 묶여 있다가 자, 해제가 되면 대규모 개발 예정이 돼 있고 예상을 할수 있고, 30만 제곱미터 대규모의 상승값이에요. 자, 이러면 대규모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녹지에서 주거지역, 녹지에서 상업지역,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고 그 규모가 얼마? 30만 이상이 되면 이때 어떻게 해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자, 지금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정태 10년 시공록 30만,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나와 있죠. 예, 때려 죽여도 못 외워요. 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은 어떻게 하라?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택10년 시공록 30만 중에서도 사실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 이 얘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안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중간에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다쓸 수도 없고 안쓸 수도 없고 출제 오류십이 뜨기 때문에 실제로 안 나옵니다. 근데 간단하니까 정택10년 시공록 30만 지정해야 된다. 나머진 다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출제위원들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내든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을 내든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해서 바로 결과적으로 외울 게 뭐라고 뒤쪽을 봐야 돼. 지정해야 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자, 그리고 자,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어떻다고요?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해서 일단은 그 옆에 지문을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한번 쭉 해볼게요. 제일 위에서부터 이건 이제 스스로 느끼셔야 돼. 절대 앞을 보시게 되면 말려버려요. 앞을 보지 말고 뒤에 해야 한다든지 할수 있다든지를 무조건 분석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지정해야 한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없지요? 없죠? 뭐 도시 개발 구역 어쩌고 나와 있잖아요. 틀린 거야. 이두 번째 질문.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약간 풀어 쓴 거야.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어야 되죠? 근데 택지 개발지 사업 뭐 5년밖에 안 된다고. 그게 틀린 거라고. 세 번째.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수립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앞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있으면 오른편, 없으면 틀린편. 숫자가 틀렸나요? 녹지에서 주거적 20만. 이때는 의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건데 해야 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해서 자, 세개다 틀렸고요. 그 밑에 한번 가볼까요? 이 질문 여섯 개 있는데 첫 번째, 자, 없다라고 돼 있죠? 틀렸죠? 없다는 틀렸다고 했었잖아요. 내용을 떠나서 분석 들어가지 말고 일단 없다는 틀렸다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시라고 해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취락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야. 왜? 수 있다 앞에 뭐 없으니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아니니까 오른편. 이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에 용도지구 있잖아요. 그걸 응용을 한 거라고 아주 그냥 머리 엄청 굴려서 낸 거라. 근데 필요 없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점수가 나오면 되니까. 자, 지정할 수 있다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돼.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자, 없다. 또 틀렸죠? 없다니까 틀린 거야. 택지 개발 사업. 자,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맞는 거야. 근데 없다니까 틀린 거야. 자,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근데 보통 수험생들 이렇게 찍기가 훈련이 안돼 있으면 생각을 한다고. 여기다 지정할 수 있나? 뭘 안다고 생각을 해. 책을 줘도 못 푼다니까요. 그럼 뭘 생각을 해. 그냥 가르친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자, 세 번째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오른편. 그 앞에 뭐 없으니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원이고 관광특구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관광특구는 뭐가 아니니까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가 오른편. 네 번째 질문이요. 자, 뒤에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뭐그 앞에 뭐 없어야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아니면 어떻다고요? 오른편 가는 거야. 그럼 오른편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지문, 자,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뭐라고요? 오른편. 그죠? 그래서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분석하지 말라고요. 되게 간단하게 구성하니까. 해서 뒤만 살살 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6번 지문, 지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이죠? 그 앞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아니고 도시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표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역은 뭐고 도시역이 아니야 뭐 어떻게 알아? 그냥 수 있다와 해야 한다. 요 싸움 하나 가지고 모든 지문을 다 소화할 수 있고 거의 이 지문은 출제될 때마다 거의 반 정도가 예를 갖고 답을 뽑아요. 그래서 자, 소위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비교해 드렸고요.
해서 이 문제도 그래 앞에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나를 찾아보고 실시계 고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듯이 지정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지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앞에 내용 정책 10년 요 기준에 따라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라 주관식들은 이제 이 얘기를 직접 해야 되니까 달라지면 객관식은 딱딱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교재 이제 34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지겨울 때 있죠.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옆에 지문 틀렸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시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이게 답이 됐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단순하게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고요. 그럼 내용 나와 있어요. 자, 요즘에는 자, 좀 출제가 더딘데. 자, 그 중에서 3과 4의 사항을 모두 포함을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3, 4만 일단 정확히 외우시면 돼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고 하는 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다음에 세트 나와 있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두 가지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그 다음 얘기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자 규제하는 게 뭐라고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렇게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트로 세트 건폐 용 우리 법조문은 용도 제한부터 먼저 얘기하는데 자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굳이 외운다면 기건 이렇게 가는 거야.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 건축물 관련해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로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계 반드시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외운 게 뭐라고? 기건 이렇게 외웠다고.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세트를 외우셔야 돼. 건축물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 2번 나와 있죠. 용도 제한 3번 나와 있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라고. 대가리만 따서 외우면 푹 간다고. 건축선이 뭔지도 모르는데 건 나와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아니 전체 그림을 보시라고. 지구 단위계획으로 뭘 하자는 거라고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자는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요. 해서 기건이라고 하는 거 지구 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요즘에 좀 출제가 더딘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하여튼 전체 그림 보라고 관리계획도 뭐 하자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이렇게 같듯이 지구 단위계획도 다른 건 몰라도 기반시설 배치규모는 몰라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높이제한을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자 의무적 포함사항 확인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행 위 제한 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려운데. 자, 일단은 그 뭐 내용 법적으로 읽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토지가 있으면 일단은 지금 어떤 토지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토지 밑에는 뭐가 이미 있어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죠? 용도 지역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등 나올 테고 용도 지역에서도 건폐율 등 규제가 있다고요. 요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충돌되게 되면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그 얘기를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거 갖고는 별 밋밋하고 옆에 지문이 좋아요. 자,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이런 표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목장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 없다인데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구 단위계획으로 목욕장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용도 제한을 따로 규제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밑에 용도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별개 문제로 뭐라고요? 지구 단위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목욕탕 설치할 수 없다가 되는 거야. 똑같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지구 단위객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가게 되면 이때 장례식장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지구 단위객으로 허용을 하면 허용이 되는 거고 지구 단위객으로 금지하면 뭐라고요? 금지가 된다. 이런 의미로 새기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구 단위객으로 건폐로 최대한도를 60%로 정하고 있다면 그 밑에 용도지역이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건폐는 얼마? 60%. 지구 단위객으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만약에 800% 정하고 있다. 그러면 조례고 목을 다 떠나서 무조건 뭐라고요? 자, 바로 지구 단위객을 우선 적용한다. 즉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을 배제하고 지구 단위객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죠.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용도 지역하고 지구가 충돌하면 뭘 우선 적용한다? 용도 지구를. 용도 지역하고 지구 단위객이 충돌하면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객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행위제한 보셨고요. 세 번째 행위 제한의 완화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 이제 개설해서 완화할 수 있는 행위제한을 자, 두 페이지에 걸쳐서 9개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옆에. 자, 근데 여기서 논의 핵심은 그 9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외우는 거야. 자, 첫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자, 지구 단계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르겠고, 다섯 번째, 높이 제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와 있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외우는 거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객에 반드시 포함될 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뭐 이런 거 있었다고 해요. 높이 최저한도, 최저한도. 그러면 지구 단위객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또 높이 제한. 법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날로 먹는 거야. 그리고 따로 추가하실 것이 주차장 설치 기준. 요거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자, 지구 단위객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자, 종류를 쪼개게 되면 9개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2개 안 외우셨어. 2개를 애써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6개, 7개를 외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외울 때 비워뒀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가셔야 돼. 모든 걸 다 수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라요. 기본 축, 뼈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가실 때 아까 지구 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뭐가 있다고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거 있었죠. 높이 최고도 최저한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지구 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높이 제한 등을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계획 의무적 포함사항이 됐던 그 오른쪽 페이지 우리 교재 35페이지에 지구 단위계획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다 같은 맥락인 거야. 1번 높이 제한, 2번 대지의 분할 제한 모르겠고 3번 건폐율, 4번 용적률, 5번 주차장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도 문제 구성하고 저렇게도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27회 때 출제가 되고 25회 때인가 출제가 된 것이 기부 체납에 따른 규제 완화 얘기 나와 있고요. 요건 나중에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공식 두 번 연속 나왔으니까 요건 이제 문제 가지고 보겠고 마지막 주제가인가요? 자, 두 개 남아있다 해서 거기 보니까 35페이지 하단부 지금 뭐 기부 체납할 때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완화 적용할 수 있고 되게 경우일 수가 많아요.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화의 최대 범주 나와 있죠. 완화의 범위 도시적과 도시적 외적으로 구분합니다. 둘 다 공통적이에요. 지구 단위로 봐주고 싶어도 건폐율 기본 건폐율 얼마? 1.5배까지만 봐줄 수 있다. 용적률은 얼마? 2배까지 봐줄 수 있다. 그걸 뛰어넘는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적과 도시적 외적 둘 다 공통적으로 건폐율은 얼마? 1.5배. 용적률은 얼마? 2배까지 각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거 지문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니까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제가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가면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숫자를 물어봤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개념 설명드릴게요. 주차장법이란 법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이제 건축물의 건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냐? 이게 주차장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인데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차 없는 거리라든가 한옥 마을. 자, 이런 데는 자, 차 없는 거리는 자, 주차장이 있어서 뭐예요, 거기?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또 한옥마을도 개념상 자, 일반인이 차 끌고 들어가는 동네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 한옥마을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주차장법에서는 차 없는 거리, 한옥마을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니까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뭐라고요? 주차장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지난번 시험에서 이100% 숫자를 물어봤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요렇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용도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최근 5년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기후 체납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하는 계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구 단위 계획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내용 보시고 광역도시계 기본 계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